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미국 대학에 가는 학생 우수 논문을 쓰면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상위권 대학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줄까? 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최두역에 다녀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자녀의 이 액티비티를 가지고 논문을 포함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예 국회 정문에서 정말 시끄러웠죠. 뭐 재밌는 장면도 연출되긴 했습니다만은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찬스가 많이 문제가 됐어요. 뭐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뭐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앞서 조국 그 전 법무장관의 그 자녀의 경우에도 아빠 찬스를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마치 굉장히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빠 찬스를 통해서나 많은 돈을 주고 논문을 쓰면 정말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미국 상위권 대학 합격에 결정적일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연구소에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상담을 오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강남에서 논문을 2,700만 원 주고 쓰고 있고요. 3,500만 원 주고 쓰고 있고요. 1,000만 원을 주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기업체들이 좋은 논문을 쓰면 상위권 대학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을 요새 좀 많이 합니다. 또 한번 과격할게요. 사기입니다. 제발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게요. 남의 자녀의 일생이 달려있는 것을 교육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지옥 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짜약 팔아서 암환자에 가짜약 파는 사람 지옥 가야 되고요. 남이 먹는 것 같고 불량식품 같고 장난치면 지옥 가야 되고요. 더 지옥 가야 될 사람은 남의 자식 같고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도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는요. 비용의 과다를 떠나서 이게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훔친 배를 타고는 한강을 건널 수 없어요. 훔친 배를 타고 어떻게 강을 건넙니까? 논문이요. 도움은 됩니다만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 10만 장이 들어요. 그럴 때 벽돌 한 리어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 집을 다 진 학생이 집을 다 진 사람이 벽암 쪽이 한 500개가 부족해요. 벽돌이. 그러면 한 리어카의 벽돌이 결정적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기초밖에 안 돼 있는 집에 벽돌 한 리어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학생에게 논문은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성적도 나빠. SAT는 옵셔널이지만 SAT도 나빠. 그 다음에 AP, IB도 나빠. SA도 형편없어. 토플도 조건이 안 돼. 그런데 논문 아무리 잘 쓰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그런데 자꾸 논문을 가지고 또 어느 대사관 가가지고요. 하루 인턴하는데 50만 원씩 있는데요. 5일 인턴하면 250만원이에요. 그것도 이상한 저 작은 대사관에 가서 뭐 모르겠어요. 대사관에 기부를 하는지 인턴을 하게 하고 예, 5일이면 25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무슨 어디 저 이 미국의 상원에 가서 의원 한번 만나고 예, 뭐 상원에 앉아서 몇 마디 주고받고 그거 1700만원 그 다음에 뉴욕 주, 뭐, 주의에 가서, 뭐, 휘 구경하고, 뭐, 앉아서 몇 마디 주고받은 거, 그러고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요. 이런 액티비티 갖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논문도 액티비티 가운데 하나지요. 그 가운데 학업적 성과의 액티비티입니다. 학업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의 수업을 잘 따라가고 좋은 성과를 낸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애들이 뛰어나다 결국에는
어떠죠? 올림피아도 나간 아이들. 그렇죠? 그다음 미국의 많은 경시대에 나가서 학교를 대표해서 우승한 아이들. 그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논문은 그런 애들이 하나 더 얹었을 때 강력해지는 거지.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논문 하나 딸랑 썼다. 이거 강력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근데 액티비티도 나중에 이 액티비티에 관한 얘기를 따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섯 번 강의에 이제 보통 여섯 번째 강의니까요. 그때 말씀을 드리는데 액티비티는 공식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애가 몰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토막난 시를 가지고는 바느질을 못하는 것처럼 그 토막토막난 액티비티 갖고는 예 상권의 액티비티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연속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스무 개 해봤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액티비티를 보면 전부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가 한 액티비티는 미국 상위권 명문대학에 가기 위한 액티비티가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은 국내 대학 갔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가 한동훈 전 후보자가 이제 장관님이시죠. 이제 장관 자녀가 한 액티비티를 제가 보니까 이건 아이비리그 간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그냥 파편화된 액티비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힘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9학년, 10학년 때부터 액티비티의 설계도를 정확히 짜서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진정성.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액티비티는 아무리 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논문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논문만 얘기하자면 논문은요. 급나로 뚝딱이 안 돼요. 저도 박사 아닙니까? 논문을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에요. 논문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실증적 어떤 그 조사에 의한 혹은 실험에 의한 것들도 애들이 그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사회 그 과학 분야에서의 논문은 보통 문헌 비평에 의한 그 논문인데 그거는 정말 레퍼런스가 많아야 돼요.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권의 논문을 읽어서 그 사이에서 나의 논문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그 논문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래연구소에서 그 논문집을 냅니다. 근데 사회과학 분야의 학생 내기는 논문보다는 사회 비평을 내라고 해요. 문학 비평, 역사 비평, 사회 비평. 예, 그것도 논문을 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발상이 전환 논문에 실리도록 하고 과학 분야의 학생들은 실증적 논문을 실리게 하고 그럽니다. 한번 참고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논문에 남의 돈을 주고 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논문만 얘기한다면 논문은 다 준비된 학생이 예 결정적으로 그 활용정장이랄까요? 예 부처님 이렇게 봉안식 할 때 눈에 점 딱 찍는다고 그러죠. 그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것이지 바닥이 없는 학생이 논문을 낸다고 도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요, 공포 마케팅, 혹은 조급한 분에게 이거를 가짜에게도 사면 나을 것 같은, 암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업자들이 액티비티를 그렇게 들이밀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9학년 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액티비티 제가 설계해드릴게요. 하셨어요?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뭐 특정 인사나 누굴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